네, 안녕하세요. 빨간지입니다. 네, D&D 플랫폼 리츠. 네, 경쟁이 끝났죠. 네, 3일 동안 청약을 받았고요. 경쟁률을 보면은, 네, 뭐, 일반 평균 경쟁률이 37 정도 나왔고요. 네, 유한타가 가장 낮고, 네, 그 다음이, 네, 신한금융, 그 다음이, 네, 대신, 그리고 NH투자, SK증권 순이죠. 네, 뭐, 저는 유한타에 청약을 했고요. 청약 수량은 8,000주를 청약을 했습니다. 네, 증거금은 2천만 원이 필요했고요. 239주를 받아서 119만 5천 원. 원래는 한 200만 원 정도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러려면은, 네, 금액을 4천만 원까지 청약을 해야 되는데, 내일 뭐 아주 스틸 청약도 해야 되고, 네, 하니까는, 네, 금액 배분을 그냥 한 거고요. 네, 증거금은, 네, 1조 6천억. 네, 많이 들어왔죠. 네, 웬만한 그 공모주, 코넥스 이전 상장보다도 많이 들어왔고요. 이 정도 금액이 많이 들어왔고, 네, 뭐, 크래프트는 5조 들어온 상황에서, 네, 리츠가 이렇게 많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네, 생각보다. 네, IPO 스탁이고요. 예전에 작년에 ESR 캔달, 네, 한국투자에서 받았고요. 3.5 대1 나왔거든요. 네, 거기에 비해서 한 경쟁률 10배 나온 거죠. 사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ESL 캔달 스퀘어 리츠가 4,800원 저가를 한번 찍은 적이 있긴 하지만 계속 우상향으로 이렇게 쭉 올라왔고요. 지금 현재 6,880원, 뭐 5,000원에 비해서 한40% 가까이, 38% 정도, 네, 그 정도 이득이 난 건가요? 네. 낮고 뭐 배당도 중간에 받았을 테고,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네, 40% 이상 수익이 난 거죠, 사실은. 네, 뭐 그동안 갖고 있었다. 그럼 일단은 뭐 비슷해요. 두개그 리츠가 물류센터 관련이고 좀 비슷해가지고, 네, 약간은 뭔가 냄새가 나죠. 네, 이 기간이 이렇게 걸릴 것 같지는 않고 이거보다 좀 짧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물론 손해 볼수 있어요. 네, 뭐 시가는 90%에서 일반 공정 규정에 바뀌어가지고 200%로, 네, 정해지고 작년부터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캔달 넣지를 않아가지고, 네, 요 바뀐 부분을 사실 몰랐었는데, 네, 구독자분이, 아, 바뀌었다고 알려주셔가지고 찾아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견동은 없고요. 증거금은 50%. 네, 뭐, 이 정도 내용은 계속 알려드렸었고, 상장일은, 네, 27일, 네, 27일 금요일이죠. 뭐, 이날 뭐, 잘 가가지고 바로 당일날, 네, 탈출을 할수 있으면 좋은데, 탈출을 못한다 그러면은 좀 오래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네, 생각 같아서는 한 200만 원 이상 받고 싶었는데, 네, 리스크 관리해야죠. 또 혹시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 모르니까요. 네. 오늘 공모 1일차는 아주스틸, 그리고 SK 렌탈, 네, 아, 롯데 렌탈이죠. SK 렌탈, 제가 입에 배가지고 아주스틸, 롯데 렌탈, 그리고 네, 하나 더 있죠. 네, 브레인즈 컴퍼니의 경쟁률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